자, 뭐 최근 정유시에서 굉장한 화두가 됐었죠. 에코 프로가 100만 원, 이제 황제주의 자리까지 뭐 일단 종가에서는 100만 원 고지는 점령하지 못했습니다만 황제주 자리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채권을 조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코스닥 시장을 달구고 있는 에코프로가 이번엔 공모채 시장에 대비합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는 건데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오는 7월 17일 1년 6개월물 500억 원, 2년물 500억 원 등 총 1000억 원에 대한 회사채 수요 예측을 진행합니다. 네.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2천억 원까지 증액 발행할 예정이며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대표 주관사를 맡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는 2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입니다.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앞으로 에코프로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이어나가고 전방위적 자금 조달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에코프로 그룹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채권까지 조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무래도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등급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등급이 어떤 상황이죠? 네, 에코프로는 A- 등급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에코프로의 신용등급을 A-로, 한국신용평가는 BBB+로 평가를 해서 신용평가사 간 등급 불일치인 스플릿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아, 이게 일치해야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플릿이 발생하면 사실 조달금리와 베팅금리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에코프로는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로부터 A-의 신용도를 받으며 등급 스플릿 우려를 불식했습니다. 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공모자금을 조달하려면 신용평가사 두 곳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요 예측을 진행하려면 신평사 세 곳 중 두 곳에서 받은 평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에코프로는 한기평과 나신평으로부터 A-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A- 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방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대로 A- 등급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한 상황인데 자, 지금 공모채 시장이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지금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17일 수요 예측이 일단 예정되어 있고요. 예. 업계에서는 무난하게 완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2차 전지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 흥행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6월 29일 LG 에너지 솔루션은 1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5천억 원 규모로 수요 예측을 진행했는데 9배 이상 많은 4조 7,200억 원의 주문이 몰리면서 발행 규모를 1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또 포스코 퓨처엠은 지난 4월 한국형 녹색 채권을 통해 3천억 원을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규모인 1,500억 원보다 2배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올해 회사채 시장에서 연일 흥행에 성공하는 등 투자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 무난하게 완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2차 전지 기업들의 회사채 공모가 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뭐 무난하게 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